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얼굴에 그림 그리는, 오늘은 입술에 그림 그리는 깨모입니다. 삐아에서 블러 틴트 세 번째 시리즈가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할까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블러 틴트 기존 1 시리즈는 사용을 해봤고 2 시리즈는 사용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건너뛰고 3 시리즈를 사용을 해봤는데요. 과연 어떤 제품인지 바로 시작할게요. 그 전에 기존 삐아 틴트 1과 관련된 영상 걸어놓을 테니 그거 아직 확인 안 하신 분들 있다면 그것도 확인해주세요. 시작!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 꾹 누르고 알림 항상 켜놓고 사랑스러운 댓글도 남겨주고 립덕 근데 아직 구독 안 했다면 지금 당장 구독 누르고 영상 출발! 가장 먼저 발라볼 컬러는 11번 새벽 도시입니다. 오늘 발색에서 위쪽 부분은 제형감이 조금 도톰하게 올라간 발색, 그리고 아래쪽은 조금 블렌딩을 해서 블러블러한 느낌을 살린 발색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컬러는 살구의 느낌을 많이 품고 있는 부드러운 코랄 계열인데요. 연하게 발랐을 땐 따뜻한 살구의 느낌이, 진하게 바른 부분에선 조금 더 코랄의 느낌이 올라오네요. 오늘 입술 상태 굉장히 건조한 날이었는데요. 내장되어 있는 팁, 그리고 손가락만 사용을 해서 그라데이션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라데이션으로 발라준 모습 한마디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봄 코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컬러 일단 구매를 하십시오. 이번 컬러는 발색처럼 연한 부분에선 살구 코랄의 느낌이 강하고 진하게 바를수록 핑크 코랄에 조금 더 치우치는 컬러로 발색이 되네요. 제가 이번 컬러가 또 한 번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봄에 코랄 계열의 느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약간 걸쳐서 핑크 코랄인데 살짝 따뜻함을 가지고 있어, 되게 따뜻한 톤인데 살짝 코랄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 이런 컬러들은 많았는데 이렇게 살구 코랄이 지배적이고 그 와중에 핑크 코랄이 살짝 끼얹어 있는 느낌은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엄청나게 건조한 입술에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조한 입술을 티를 내지 않는 표현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근데 건조한 입술은 건조한 입술이에요. 이걸 발랐다고 입술이 엄청 편안해지거나 하진 않으니까 그 점은 참고를 해주세요. 사실 제 기준에서 블러 틴트 1이 약간 부드러운 핑크 계열이 많아서 그렇게 손이 자주 안 갔는데 얘는 진짜 자주 쓸 것 같은 느낌이 팍팍 오네요. 그럼 바로 플립으로 발라볼게요. 플립으로 바를 때 역시 내장 팁만을 사용을 해서 발라줬고요. 이 팁이 처음에는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 쫀득쫀득 파우더리한 제형과 만나면 다른 도구 필요 없이 플립으로 꼭꼭 채워서 바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풀로 발라준 모습, 풀로 발랐을 때 역시 살구의 느낌이 지배적인 코랄 살구, 거기에 오렌지 몇방울 첨가한 듯한 컬러로 발색이 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전 뭔가 이제 봄, 여름에 다가올수록 오렌지가 땡기거든요. 근데 얘는 오렌지인 걸 티를 안 내고 코랄 살구의 느낌 중에 오렌지 몇 방울에 화사함을 조금 더 추가를 하며 뽀얗지만 뿌옇지 않고 화사하지만 쨍하지 않은 딱 그런 색감이에요. 연하게 발랐을 때, 진하게 발랐을 때 둘 다 엄청 다른 매력으로 만족스럽고요. 오렌지톤 덕후인데 만약 오렌지톤에 질렸다면 이거 추천합니다. 찍어내볼게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입술. 찍어낸 걸 보니 블러 틴트의 그 틴트는 좀 핑크색으로 남는 것 같죠? 다음 12번은 로망도시. 이번 컬러는 블러블러하고 부드러운 와중에 꽤 채도가 높은 코랄 피치 정도로 색감이 올라와요. 먼저 연하게 발라준 모습. 연하게 발랐을 땐 외곽 쪽은 조금 푸른기가 도는 부드러운 핑크, 그리고 안쪽으로 갈수록 코랄 핑크의 채도가 많이 높게 발색이 되네요. 사실 11번 컬러는 기존 제품들에서는 그렇게 쉽게 찾아보기는 힘든 그런 뭔가 특색이 있는 컬러로 느껴졌다면 사실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큰 특징이 느껴지진 않는 컬러랄까요? 아직 고작 두 가지 컬러밖에 발색을 해보진 않았지만 뭔가 블러 틴트의 그 블러블러한 특징은 가지고 가면서도 봄에 화사하면서 살짝은 쨍한 채도도 함께 가지고 가는 시리즈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채도가 너무 진하진 않고. 그리고 진하게 발라진 모습. 진하게 발랐을 땐 채도가 꽤 높은 피치 코랄의 컬러가 많이 강조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컬러는 이렇게 진하게 발랐을 때 이 컬러의 매력이 훨씬 더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 자체가 단순히 그냥 채도가 높은 게 아니라 살짝 형광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얼굴을 팡 켜주는 형광 피치 코랄 정도의 컬러로 발색이 됩니다. 연하게 발랐을 땐 그렇게 큰 매력을 못 느꼈지만 진하게 바르고 나니 이게 진짜 그냥 레드로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핑크로 치우치는 것도 아닌 그 사이에 아주 예쁜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컬러 또한 컬러를 아주 잘 뽑은 것 같아요. 아까 그라데이션 때 못 알아봐서 미안하다. 그럼 찍어내볼게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입술. 다음 컬러는 13번 인생도시. 이번 컬러는 레드 계열인데요. 연하게 바른 부분에선 체리빛 푸른 기운이, 그리고 진하게 바른 부분에선 오히려 살짝 딥한 레드의 느낌이 올라오네요. 먼저 연하게 발라준 모습.
연하게 발랐을 땐 레드의 느낌보다는 푸른 화사함이 가득한 핑크 컬러가 가장 지배적으로 올라옵니다. 컬러 자체도 앞에 두 컬러보다 채도도 높고 컬러 자체도 진하기 때문에 더 소량으로도 충분히 붉은 발색이 올라가고요. 푸른 기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딥톤이 아니다 보니까 입술이 정말 화사하다라는 생각이 엄청 강조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진하게 발라준 모습, 진하게 발랐을 땐 딱 봤을 땐 레드, 그리고 조금 집중해서 보면 푸른 형광핑크의 느낌이 올라오는 컬러로 발색이 됩니다. 이렇게 레드 계열을 진하게 발랐을 때 톤이 약간 떡지는 것처럼 딥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품은 오히려 진하게 바를수록 더 화사한 형광 느낌이 강조되는 컬러예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화사하게 표현이 됩니다. 이 컬러는 봄에도 굉장히 바르기 좋지만 여름에 발랐을 때도 뭔가 더워 보이는 느낌 없이 계속 에어컨 맞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 컬러예요. 그리고 확실히 앞에 두 컬러보다 연하게 발랐을 때, 진하게 발랐을 때 그 느낌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블러블러한 제형의 제품들 중에서 이런 진한 톤들은 연하게 발랐을 때, 진하게 발랐을 때 그 차이, 그거를 가지고 또 표현하는 재미가 있죠. 찍어내볼게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입술! 다음 컬러는 14번, 불꽃도시. 이번 컬러는 딥한 톤이 나왔네요. 연하게 발랐을 땐 칠리 브라운의 느낌, 그리고 진하게 발랐을 땐 조금 더 숙성시킨 볶음 고추장스러운 제형감으로 올라오는 컬러랍니다. 먼저 연하게 발라준 모습, 연하게 올렸을 땐 생각보다 딥한 느낌이 그렇게 강조되진 않아요. 전체적으로는 살짝 따뜻한 감이 있는 차분한 레드 정도로 느껴지는데요. 오히려 본래 가지고 있는 입술색이 조금 푸른 계열이신 분들은 이 따뜻함이 저보다 더 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쪽 입술 라인 조금 도톰하게 바른 부분은 확실히 딥한 느낌이 많이 올라오긴 하지만 우리가 칠리 하면 떠올리는 그 딥톤까진 가지 않고 확실히 그 계절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쯤에서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 지금 네 가지 발색한 거 다 마음에 들어요? 비밀이에요. 그럼 비밀을 간직한 채 플립으로 발라볼게요. 그리고 진하게 발라준 모습, 진하게 발랐을 때 역시 볶음 고추장 느낌이 나긴 하지만 정말 살짝 볶은 딥함이 아주 살짝 느껴지는 컬러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칠리하면 자기가 선호하는 톤에 따라서 한 두 가지 톤을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푸른 느낌이 나는 칠리, 그게 아니라 이건 살짝 따뜻함, 약간의 된장 느낌을 가지고 있는 칠리, 그쪽 계열이에요. 참고하세요. 역시나 이 정도로 제형감이 느껴질 정도로 발라도 엄청 딥하다는 느낌은 크게 들지 않고요. 오히려 조금 따뜻하면서 또렷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이번 컬러는 약간 연하게 그라데이션 했을 때가 훨씬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찍어내볼게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입술! 마지막 15번 컬러는 예술도시. 이번 컬러는 딥한 진달래 코랄 핑크, 거기에 조금 탁한 모브의 연보라빛을 추가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뭔가 느낌이 연보라 모브 컬러를 엄청 어두운 그늘에서 본 듯한 느낌도 드네요. 먼저 연하게 발라준 모습, 연하게 발랐을 때 그렇게 딥한 느낌은 들지 않고 그냥 너무 튀어오르는 채도를 살짝 잡아주는 정도로 느껴지고요. 컬러 또한 부드러운 진달래 핑크, 거기에 모브빛 부드러움을 몇 방울 첨가한 듯한 느낌이 드네요. 예상과는 다르게 이 컬러 역시도 봄에 화사하고 뭔가 블러블러한 그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려주는 컬러고요. 이번 컬러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 연보라빛, 그것이 가장 많이 느껴지는 컬러랍니다. 평소에 모브빛 도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테스트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하게 발라준 모습, 마지막이라고 너무 욕심내서 너무 풀립으로 발랐네요. 진하게 발랐을 때 역시 화사한 진달래 핑크, 거기에 명도를 조금 더 떨어뜨리고 모브 몇 방을 추가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컬러는 채도 자체가 엄청 화사한 톤은 아니지만 컬러가 가지고 있는 화사함, 이 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살짝의 묵직함, 그 두 개가 되게 밸런스를 맞추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특히 이 컬러를 바르니까 롬앤의 제로벨벳 틴트 중에 비슷한 컬러가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두 제품의 비교를 원하시면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많이 요청해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 또 찍어내볼게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입술! 자, 이렇게 오늘 삐아의 블러 틴트, 쌈탄 다섯 가지 컬러를 모두 리뷰를 해봤는데요. 전 이번 컬러가 다 거의 마음에 들었답니다. 먼저 키친타월로 닦아내볼게요. 닦아내기만 했을 때는 제형과 착색이 이 정도로 남았고요. 진하기에 따라서도 다른 편이지만 제형의 컬러와 착색의 컬러에도 조금 차이가 있는 편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리베나의 리무버 티슈로 지워내볼게요. 자, 이렇게 착색력이 엄청 심한 편은 아니지만 아주 저 깊숙이 1단계 착색력은 꽤 높게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핑크가 강했던 컬러들이 역시
진하게 착색이 남았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블러틴트 2는 구매를 하지 않았고 블러틴트 1만 사용을 해봤는데 전 1보다는 요 3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 여러분